개미캠. 이제는 분장으로 예능판 개요시키고 있는 선조 많은 개그맨 분장실의 김선생님 김동현. 홍수학당이야? 홍수학당이야? 나 표정이 장동민인 줄 알았어. 자, UFC 레전드 출신입니다, 김동현. 예. 요즘 주먹질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다고요? 아, 요즘에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고 있어요. 중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40대 중반이야? 예. 동안이에요. 애기도 아, 셋입니다. 아, 몇 년생이지? 81년. 아, 그러네. 애기 친구, 셋. 친구, 친구. 예,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나이에 또 아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짠하네. 7개월이에요. 아,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원래 이제 운동만 하는데 아무리 운동만 해도 이게 세월과 중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름이 많이 졌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울세라, 쌍화울세, 리주란 피부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있어? 근데 사실 피부 관리 받고 나올 때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좀 창피한 건데 끝나고 나오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다 하세요? 왜? 제가 받을 때 엄청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 진짜. 아, 저는 모르는데 이게. 나 마치 크림 안 발로 그냥 해. 그냥 해요? 어. 아, 어, 그럼. 관리를 받으시고. 그럼 관리해. 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 뭔가 손을 대려고 하면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트레이드 받고 나 이거는 대중과의 약속이다. 요거는 안 하고 이런 데 아니 근데 옆에서 보면 피부가 엄청 튼튼한데 여기만 그 저금통처럼 이렇게. 아 이거는 내 약속이야. 이거는 내 대중과의 약속이야. 이게 짜게 될지언정 내가 대중과의 약속이야. 근데 저는 그냥 관리 말고도 지방 재배치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만질수록 이상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좋아졌어. 좋아진 거야? 좋아졌어. 좋아졌어. 좋아진 거야? 자 우리 관리하는 남자 김동현 씨가 네. 오늘 라스에서 또 다른 관리 대상을 밝히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성이가 예전에 라스 나와서 처제랑 결혼하면 자기와 함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필을 하더라고요. 저는 얘를 시집을 보내서 동서랑 이제 좀 친해지고 하고 싶은데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이 특히 남자도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제랑 결혼하면 저랑 같이 살 수 있다. 그럼 특정이 되는 거야? 어, 저도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제 여동생을 좀 제가 좀 아직 이제 결혼 안 했어요. 아, 네. 86년생입니다. 아, 86년생. 네. 그래서 동생을 제가 제 여동생과 결혼한다 이러면 제가 뭐 모든 걸 지원해서 진짜 다 해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기 많은 사람들이 동생이 하관이 그 동현이랑 비슷한가?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은 같은 유전자가 있겠죠. 근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이제 저도 피지컬이 타고난 게 커요. 아, 동생이 키가 여동생이 커? 서구적이구나. 서구 완전 서구적이에요. 아니 그럼 괜찮아. 네, 서구적이고 이제 애기도 잘 키우고. 아니 안 키웠는데 키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 느낌상 그래요. 느낌상. 조카도 예뻐하면 뭐. 엄청 이뻐. 느낌상 이래. 애기를 왜 잘 키우냐면 그 강아지 큰 강아지가 있는데 17년을 키웠어요. 혼자 손으로 소고기랑 막 자기는 밥을 안 먹어도 그 정도로 동물 사랑하거든요. 일단 좀 좋은 방법이 가족 예능에 한번 쓱 출연시킬 또 이게. 아 나쁘지 않지.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또 섭외가 왔었는데 극구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김동현인지 몰랐대요. 오빠가 김동현인 걸 알고 이별 통보를. 아, 진짜? 혹시나 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무섭지. 무섭지.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고. 폭력 쓰지 않고요. 아이, 근데 내가 보니까 뭐 큰 사고만 안 치면 저는 뭐 절대 나서지 않아요. 큰 사고 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미리 큰 사고 치면 체육관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몸에 대화를 할 수는 있죠. 합법적으로 몸에 대화. 이게 무서워서 글러브 끼고 이거 합법이에요. 너무 무섭다. 그런데 네. 농담이고 진짜 저한테 개인적으로 DM 주시면 그래. 뭐 제가 한번 먼저 만나보고 그렇습니다. 김동현 씨가 최근에 라스 때문에 격투기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아 마소 씨가 그래. 손으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와가지고 저에 대한 그 신체의 약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꼭지 유도 얘기를 했잖아요. 꼭지가 참깨 수준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UFC 김동현 형님 같은 경우 유도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문제가 될 줄은 평생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한번 이걸 얘기한 순간부터 사진 찍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아 너무 작네 너무 작네 뭐 그 다음부터 이제 댓글이 이제 거기서 시작하면 그거로 다 가요. 아. 운동 열심히 해도 야 완벽하다 몸이 그것만 빼면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그것만 빼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거를 왜 빼? 사실 또 이게 약간 또 좀 세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 제가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옷 같은 거 입을 때나 이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거 패치를 붙여요. 살색으로 된 게 있더라고 큰 게 딱 붙이고 나서 벗어서 봤는데 이게 좀 크게 돼 있으니까 몸도 멋있어 보이고 와 남성적이고 뭐 만화책 몸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실제 이게 좀 유두가 컸으면 네.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신도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저 같은 고민한 사람 있어요. 유두 문신이 있어. 있어. 진짜. 그 주변을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건데 아 근데, 모양대로 아, 근데 그게 완벽히 안 돼서 더 어색할 수 있어서 그럼 좀 이상하지 그렇게 됐어요. 혹시 잘못해서 양궁처럼 되면 안 돼. 색이 달라서 색이 달라서 어 그럴 수 있어. 완벽히 못 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만의 약간 좀 부러운 점은 운동한 후배들이 이제 붙는 옷을 많이 입잖아요. 붙는 걸 입으면 무조건 빡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제가 그 옷을 만들자. 그래서 그 체육관 마크를 여기에 맞춰서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티 안 나게 시안이 와요. 그러면은. 한 5cm만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체육관 티는 전부 다 옆으로 길어요. 막 재질이 약간 좀 두툼하잖아요. 그래서 인쇠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보니까 본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의식이 되죠. 혹시 그 아들도 확인해봤어? 어,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어, 저는 아들, 아들이 크면 안 되고, 나도 옛날에 이것 때문에 우리 도현이가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저는 아들이 클 때마다 매일 확인해요. 매일 확인하는데 지금 아들이 6살이거든요. 네. 저보다 커요. 아, 진짜 6살이 저보다 커요.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 이제는 이게 너무 분장하고 이쪽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이해하다. 지금은 격투기 선수를 하려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아, 실제로. 지망생? 아, 안 되겠다. 운동을 제대로 하자 해서 작년부터 운동을 엄청 하고 있죠. 요즘에 운동을 좀 해가지고 몸이 좀 괜찮아. 크로스핏도 열심히 하세요. 운동 봐.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여기 나와서 한번 벗은 적 있거든요. 그때랑 비교해서 한번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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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원하게 한번 벗어볼게요. 야, 이게 너무 좋아, 진짜. 야, 이거 봐. 운동 많이 했구나. 태닝도 멋있대. 태닝도 했네. 시원하게 벗겠습니다. 네. 오, 멋있어. 아, 진짜. 아, 몸은 진짜, 진짜 좋아. 몸은 진짜 타고났다. 아니 근데 어때요? 좀 그래요? 아니 근데 어때요? 좀 그래요? 아니요. 아니 근데 어때요? 좀 그래요? 아니 근데 아니 말씀드리고 아니 그 유두가 튀어 나온 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 집으로 말하면 대지가 너무 좁은데 건물만 너무 운동 맞네. 대지가 넓으면 대지가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성현아 대지가 너무 좁아. 대지가 좁아. 제조업자 이런 집 많이 나오죠. 아예 운정률이 좀 안 돼가지고 대지가 너무 좋다. 일종이어가지고. 김동현 씨가 말이죠. 체육관에서 요즘 운동 안 하고 개인기를 뜬 말을. 노선을 바꾸셨네. 왜냐 분양하려면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그렇죠.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개인기로 뭘 연습을 하고 있어. 그 이제 우리 놀토에서 간식 퀴즈 맞추고.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원래 그냥 노래 나오고 마는 건데 그 해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 춤을 모든 아이돌의 노래 춤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모두가 맞춤을 나와서 춤추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저희 같은 운동하다 보면 이제 그런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아, 춤을 춰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예전에 제가 이경규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 방송인이 예능인이 창피한다 그건 자격 없다 이 말을 하신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항상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 적어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돌파구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근육이 있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 근육으로 한번 춤을 춰보자. 아, 그래? 그래서, 근육,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일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이 근육으로 버틸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제가 한 번씩 연습해서 우와 이게 돼 이런 게 있어요. 박철수 씨가 많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유두 하나로 만족하고 갈 텐데. 욕심이 많이.
이야, 진짜 노력하는 친구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네. 지렁이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된다면 네. 저는 그냥 구렁이처럼 막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 있잖아. 한 번 더 보여줘봐. 그 보여주세요. 네. 근육이. 근육대. 근육층. 그리고 이게 몸을 안 풀면 무릎이 나가는 춤이라서. 그러니까. 동현이가 아주 열심히 하네. 구렁이?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와, 나가. 이런 지렁이 처음 봤어. 주행강 이긴다는 발언 이후 주행강을 따로 이렇게 만나신 적은 없으세요?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아, 화제가 됐죠. 네. 네. 라스에서 줄리앤강이 쏘아올린 싸움 순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나 봐. 네. 그러니까 이게 줄리앤강은 뭐 그냥 굳이 구분하자면 인간계.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게 너무 이슈가 돼서 제안이 왔었어요. 아, 그래. 여러 군데서 왔었어요. 이 대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동안 진짜 그거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정찬성 선수도 찬성이도 컨텐츠에서 그냥 시합이면 당연히 동현이 이기겠지만 약간 어느 정도 헤드기어 끼고 연습 스파링 같은 거 하면 줄리앤강도 잘할 거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니 같은 업계에 운동해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야, 그래? 그래가지고 저는 뭐 물론 잘하는지 실제로 모르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시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하겠다. 뭐 시합은 못하지만 요건 제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교류 훈련처럼 그 정도 그냥 실전 스파링으로 해도 충분히 난 가능하다. 받았는데 근데 이게 시합이 성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최하려는 그분이 아니 뭐 이 파이트머니를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냐 많이 줘야지 이게 성사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엄청 좀 많이 제안을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도 이제 성사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줄리앤강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 줄리앤강을 무시한다기보다 저는 그러니까 어제 공식적으로 시합 경험이 없다 그렇지. 보니까 아 줄리앤강의 경기는 이거는 뭐 탁 맞는 순간 당하죠. 이제 깨보면 끝나 있는 느낌이라. 이렇게 뭐 얘기해 줬는데 하여튼 뭐 올해 또 잘하면 될 수 있겠네. 될 수 있어요. 너무 좋죠 뭐. 아 근데 요즘에는 줄리앤강 대신 또 다른 쪽에서 결투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다면서요. 이게 그건 꾸준히 됐어요. 저는 한 6, 7년 분장 시작한 이후로 많이 그럴 수 있어. 저한테 결투 신청이 많이 와서. 쉽게 보는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제 이제 격투기 선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결투 신청이 오다가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자꾸 붙자고 DM이 엄청 와요. 전 아직도 이럴 수가 없는 게 초등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봉초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단봉초 2학년인데 쫄? 아, 진짜? 아, 진짜? 단봉초? 나 그래서 이거 한번 일단 만나서 얘기나 듣다. 애들, 사연 왜 그렇게 했는지 실제로 내가 한번 실력도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DM을 한 제가 답장을 한 3, 40개 보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저희 매미킴 TV입니다. 저희 콘텐츠 위해서 같이 한번 실제 스파링이나 이런 운동을 위해서 경험을 드리고 싶다 하니까 죄송해요. 너무 잘못했어요. 팬이에요. 바로 이렇게 한 명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DM을 몇 개 뽑았는데 진짜 완전 리얼이에요. 리얼. 저 마산 사는데 오시면 악창 다 털어줄게요. 아 진짜. 동현아. 안일심판. 안일심판에 쫄았니? 인천 서구 단땡초로 와라. 저기. 다이안 까줄게. 안녕하세요. 당진 맥그리거입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랑 시원하게 스파링 하시죠. 아니 진짜로 우리나라의 그 맥그리거가 한 4, 50명 돼요. 너무 양산 맥그리거, 경남 맥그리거. 여기 또 당진 맥그리거 씨. 저랑 한판 뜨시죠? 제가 볼 때 님은 한방 커심. 저 요즘 헬스야. 헬스인데. 아니
제가 이제 사실 주먹으로 사실 우리 아시아 쪽은 평정했던 사람이거든요. 일본에서 다 KO로. 일본 선수에게 진 적이 없어요, 저는. 올 KO. 그래. 그리고 보고 또 당진 메꾸리고 또 깜짝 놀라게. 그리고 한 UFC 한 건데. 아, 어쨌든 뭐, 진짜로 오시면 언제든지 제가 환영을. 그래요, 그래요. 그래. 네. 야, 자. 이거.